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필터를 한번 바꿔볼게요. 뭐하지? 오, 이 식량 많다잉. 하트 뿅뿅이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왔죠? 라이브 자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원래 12시 땡 하면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집에 마땅히 켤 곳이 없어가지고, 미리 왔어요. 혹시 뭐 하고 계세요? 여기 어디게요? 어딘 말해도 되나? 여기는 회사입니다. 안녕. 맞아요, 여러분. 저 내일 생일이에요. 덕분에 벌써 생일 같아요. 제가 방금 팬사인회를 하고 왔는데요. 정말 벌써부터 많은 축하를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팬분들 너무 오랜만에 봐서 좋았어요. 진짜 보고 싶었는데, 역시 보니까 기분이 매우 오메데또 아리가또. 시간이 너무 빠르죠. 고마워요, 여러분. 손 흔들기. 어? 히토미다. 우와. 아닌가? 혜원 언닌가? 아닌가? 팬분들 계정인가? 모르겠어요. 저 사실 인스타 라이브 많이 안 해봐가지고. 나이스키, 왓다시모. 맞죠, 히토미? 아닌가? 내가 잘못 본 건가? 점심 맛있는 거 먹었어요. 이제 먹을 건데요.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진짜 혜원 언니예요? 어, 언니다. 언니! 어? 아니, 뭐? 혜원 언니가 들어와 있어요. 맞나?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면 짱이겠다. 어, 뭐야. 어, 톰이다. 아, 이게 이렇게 뜨는구나. 오랜만에 인사하러 왔어요. 혹시 설날은 잘 보내셨나요? 떡국도 드셨나요? 저는 그때 여행 중이었어서 떡국을 먹지 못했어요, 아직. 근데 엄마가 집에 오면 미역국 끓여준다고 하셨어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오, 그쵸? 토미 안녕, 혜원 언니도 안녕. 오랜만이야. 고마워요, 여러분. 떡국 못 드셨어요? 저랑 같이 내일 드시죠. 세페니스. 고니치와. 민주. 한국어를 몰라요. 저녁 추천. 오늘은 뭔가 삼겹살이 먹고 싶은 날이에요. 아까 팬싸이 때 어떤 팬분께서 한국으로 유학 온다고 하셔가지고 삼겹살을 추천해드렸어요. 잘했죠? 해피 버스데이, 땡큐. 오랜만에 보니까 좋군요. 내일 주말인데 뭐 하시나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음중 마지막 방송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정말 제가 조금 많이 울긴 했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팬분들 이렇게 무대 위에서 뵈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항상 토요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음중에서 케이크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따가 버블로 사진 보내드릴게요. 엄청 엄청 귀여운 케이크 보내주셨더라고요. 역시 우리 음중 너무 감사합니다. 음중 가족들 너무 소중하죠. 너무 잘 챙겨주세요. 오늘은 팬싸하느라 음중 본방 사서 못했어요. 집 가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트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반짝이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벌써부터 많은 축하를 받아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잠깐 켜봤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추워요, 한국. 옷 따숩게 입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너무 아무 말인가요? 중국어. 오늘 팬싸하면서 한마디 배웠는데 벌써 까먹었어요. 시환만 기억나네요. 따자하오. 워시 민주. 좀 더 공부해보는 걸로. 3위. 하이. 한국어 3위 됐어. 해버그데이. 오늘은 인사드리려고 켰는데요. 아무래도 너무 오랜만이죠? 아, 그리고 방금 그거 챌린지 하고 왔어요. 챌린지? 그 카와이 머시기 그거 하고 왔어요. 저 사실 딱 한 번에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 다섯 번 정도 찍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무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예나 언니 되게 잘하더라. 아, 혜원 언니가 한 것도 봤어요. 혜원 언니 나갔죠. 지혜 스토리님, 감사합니다. 벌써 봤어요? 하하, 고마워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도 일본도 언젠가 꼭 가서 인사할 수 있도록 할게요. 드라마 추천해 주세요. 요즘 저 비행기 안에서 더글로리 다 봤어요. 자기 전에 계속 생각나요. 목소리가 맴돌아요. 은비 언니랑 같이 다 봤는데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또 뭐 봤지 최근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도 봤고요. 보는데 유리 목소리가 갑자기 나와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 표정. 새로운 드라마 시작하면 얘기해 줄게요. 아이고, 12살인데 봤어요? 아이고. 모두들 행복하고 착하게 삽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 생일도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민주 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생일이 아니더라도 라이브를 켜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오늘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오늘의 TMI. 오늘은 자허브를 마시려다가 콜드브루를 시켰다. 좋습니다. 그럼 빨리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노력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빠빠잉. 저녁 맛있게 먹어요.